네, 클로스트리디움, 보툴리눔. 이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건 뭘까요? 네, 웰치, 퍼프리젠스요. 여러분, 리스테리아, 여신이야, 얘네들은 손쉽게 저온에서도 증식이 어때요? 가능해요. 발생 가능성 높죠.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형 같은 경우도 충분히 5도씨에서 증식이 가능해요. 근데 여러분, 웰치균이요, 퍼프리젠스균이요, 최적 조건이 어때요? 43에서 47도씨요. 냉장이라고 해서 사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증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일 냉장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 발생하기 가장 어려운 거 웰치예요. 자,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죠.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1번, 식품의 신선도 판정에 대한 설명인데요.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. 옳지 않은 것이에요. 1번, 어류의 VBN 값이 60mg%면 부패 상태다. 그럼 VBN이 뭐였나요? 휘발성 염기질소. 자, 우리가 보통 휘발성 염기질소가 얼마일 때를 초기부패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에서 40, 그렇죠? 30에서 40mg%일 때를요 초기부패라고 판정을 해요. 근데 60이면은 당연히 부패죠. 왜냐면 50 이상부터는 다 부패니까. 그 다음에 2번, 어류의 트리미틸 아민의 값이요 2mg%이면 신선한 상태다. 어때요? 맞아요. 그렇죠. 어류가 보통 트리미틸 아민 값이요 4에서 6mg%면 조기 부패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. 3mg% 이하면은요 신선, 10 이상이면 부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 다음에 3번, 식품의 생균수가 1g당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조기 부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어육의 K값이요. ATP가 어느 정도 분해졌느냐 그걸 파악하는 K값이 10%면 부패된 상태다.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초기 부패가 얼마냐면요 60에서 80%일 때를 초기 부패 이랬죠. 10% 이하면은요 아주 신선한 상태입니다. 회로 먹을 수 있는 상태. 그래서 이 중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죠. 그래서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보기예요. 근데 경기도 문제는 아니었고요.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아주 되게 구체적으로 맨날 나온 우리 초기 부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선한 상태, 그 다음에 부패 상태까지 해서 보기가 다양하게 해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어요. 자, 그래서 10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. 11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2번, 캠필로박터 식중독균에 대한 설명인데요.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. 우리 새롭게 캠필로박터 나온 김에 한번 조금 보고 가죠. 캠필로박터. 그럼 캠필로박터균 그랬는데요. 캠필로박터의 대표적인 건 캠필로박터 제주니, 캠필로박터 콜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건 캠필로박터 제주니입니다. 보통 이 제주니는 가금류에서 많고요. 콜라이는 돼지에서 많이 발견이 됐죠. 자, 인축공통병원균으로 사람에게 식중독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요, 소, 염소의 감염성 유산이라든지 가축의 태반염, 설사증의 원인균이기도 해요.